가 있는 거죠. 콘크리트 크레이트를 나중에 기본적으로 플러그하게 뺐다가 딴 걸로 바꿔놓는 거죠. 현재 콘크리트 크레이트 1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기능이 좀 많이 바뀌고 복잡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거를 컨피규러블하게 하고 싶고, 어떤 상황에서는 팩토리 메소드 워크 그 콘크리트 크레이트 1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콘크리트 크레이트 2를 써야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나중에 이제 팔럿이라든가 스트레트지 이런 패턴 같은 게 나오는데,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는 콘크리트 크레이트 1을 써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럴 때 콘크리트 크레이트 2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아주 좀 쉽게 뭐 이렇게 프로버터에서 간단히 설정만 변경하죠. 다시 부팅하면 또 바뀐 걸로 돌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할때 그러한 방법들을 쓴다는 거죠. 다른 코드는 전혀 변경이 안 되고, 단지 단순히 요거 여기서 이제 이 크레이트라는 객체 자체에서만, 이 서브 클래스가 뭐냐에 따라서만 그 아이솔레이트되기 때문에 이것만 분리해주면 됩니다. 이것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다른 쪽에서는 변경될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제약점은 서브 클래스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제약점이라는 거고, 딴 거는 그래서 클래스 이네리턴스를 사용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게 다른 거랑 좀 달랐던 점이죠. 자, 그러면은 GFC, 앱스트랙트 팩토리는 뭐였죠? 앱스트랙트 팩토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죠? 그래서 앱스트랙트 팩토리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사용했어요. 얘는 뭔가 요즘 TV에서 잘 나오는 어떤 컴포넌트에 패밀리가 있다 그랬죠. 패밀리가 있고, 패밀리 안에는 그 각각의 군 안에는 그 컴포넌트들이 그 오브젝트들이 군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제한된 개수의 파이나이트한 어떤 개수의 문을 가지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A 패밀리과 B 패밀리가 있는 거죠. 이게 뭐 그래서 각각의 패밀리별로 다르게 구현이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앱스트랙트 패밀리, 앱스트랙트 팩토리를 쓰는 거죠. 앱스트랙트 패밀리. 앱스트랙트 팩토리를 다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팩토리를 어느 걸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팩토리 자체도 그 패밀리별로, 그각 패밀리별 팩토리가 따로 있고, 그 패밀리 팩토리를 지정하면 해당하는 패밀리에 그 해당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팩토리를 지정하는 이 부분들은 클라이언트 자체에서는 뭐 몰라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좀더그 팩토리를 지정하는 부분만 변경이 되는 거고, 나머지 코드는 변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 되는 부분이 뭐냐? 팩토리를 지정하는 부분이죠. 내가 어느 콘크리트 팩토리를 지정할 것이냐, 이것만 아이솔레이션 돼 있으면은 그딴 부분들은 코드가 전혀 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앱스트랙트 팩토리의 큰 특징이었죠. 그래서 아까 스윙이라든가 이런 것들 잠깐 설명했었고, 윈도우라 루비엔트리라든가 메탈 루캠필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기본적인 사상 자체가 앱스트랙트 팩토리의 패턴이랑 동일하다, 이런 경우에 앱스트랙트 팩토리를 적용한다는 거죠. 싱글턴은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싱글턴은 어쨌든 그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걸 보장해야 되니까. 네,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까 전에 코드를 잠깐 설명했지만, get instance에 static이란 걸 결국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tatic이란 걸 쓰는 게 결국은 static이란 게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instance가 하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클래스 멤버를 쓰는 거니까 클래스에 하나만 존재한다는 걸 보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단은 객체에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내가 A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싱글턴을 만들었는데, A.getInstance에서 쓰는데, 클래스 로드가 바뀌어버리면, 싱글턴이라는 게 동작 안할수 있다는 거죠. 클래스 로드가 바뀌면, 만약에 클래스 로드 1이 있고 클래스 로드 2가 있는데, 그 클래스 로드 1에 A1이 올라왔고, A가 올라왔고, 클래스 로드 2에 A가 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A란 클래스랑 저 A란 클래스는 실제로는 클래스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클래스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A 클래스고, 내용도 많이 똑같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바 VM 내에서는 클래스 로드가 의해서 클래스가 결정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getInstance를 하더라도 클래스 로드가 다른 A가 두 개가 있으면은 실제로 싱글턴도 동작을 안할 수가 있는 거죠. 클래스 로드가 서로 다른 클래스 로드가 A에서 로딩 됐으면 나는 이렇게 싱글턴이라고 로딩 했는데, 이거 실제로 객체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 아이덴티티 해시 코드 해가지고 객체에 그 해시 코드를 찍어봤, 아이덴티티 해시 코드를 찍어봤더니 다른 놈이 두개 올랐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싱글턴은 어쨌든 바운더리가 그 클래스랑 객체에 한정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클래스 로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볼처 머신 내에서 항상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코드에서는 싱글턴이지만 자바 VM이 클래스 로드 로딩할 때 다르게 로딩해버리면 다른 객체가 올라올 수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건데, 알고 있어야 되는 자바의 특성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네 번째가 프로토타입이었죠. 소시 프로토타입의 가장 큰, 네, 그 의식, 그 뭐죠? 가장 특징을 나타내는 메소드 하나 있습니다. 그 메소드 이름 하나 있습니다. 클론.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은 클론인 거죠. 아까 전에 앱스트랙트 팩토리가 패밀리인 것처럼 프로토타입은 반드시 클론을 해서 이미 객체가 만들어져 있고 그 객체가 프로토타입으로 쓰는 거고 그걸 클론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실제 내가 사용할 때는 만들어 쓰는 거죠. 프로토타입 자체는 나중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일종의 아까 얘기했지만 템플릿으로 쓰는 객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템플릿을 클래스가 아닌 객체로 구현했다면 프로토타입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그렇게 알면 될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 빌더가 있었죠. 빌더는 특성이 뭐죠? 빌더가 제일 좀 말이 많아지는 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종현 씨 빌더는 뭐죠? 그건 내가 말을 잘못한 건데. 파트별로 잘못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그건 내가 잘못 얘기를 하는데, 설명할 때 내가 잘못 얘기를 해서 지금 잘못 설명한 부분만 기억한 사람들. 파트별로 잘못 하는 게 아니고, 그 빌드는 하나인 거고, 디렉트랑 빌드가 관계가 있는 거고, 그 하나의 빌드에 대해서 계속 파트별로 빌딩을 하도록 빌드 파트를 콜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파트를 콜해주는 건데, 그 순서가 그 순서랑 실제로 그러니까 그 파트를 만드는 로직이랑 구분이 서로 무관하다는 거죠. 이게 디렉트가 그러니까 실제는 빌드가 하나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드 파트가 파트별로 만약에 구현체가 달라지면 그건 다른 걸 써야 되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뭐 비지터 같은 아주 한참 뒤에 나오는 파트를 써야 되는 거고 지금은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그 픽스랭스 마샬러면 픽스랭스만 해야 되고 마샬러가 제가 마샬러라는 게 페어런트 빌더이고 차일드로 픽스랭스 마샬러 그리고 좀뭐 XML 마샬러 그리고 멀티 메시지 마샬러 그런 게 있으면은 걔가 알아서 하나의 마샬러가 픽스랭스 마샬러면 픽스랭스밖에 못 만드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지 네. 현재 빌더 패턴이라는 얘기 잘못했는데 네. 일단 뭐, 실제로 어떤 경우, 각각의 패턴을 어떤 데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실 좀 영화가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패턴들은 각각의 특성이 약간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타입하고, 일단, 앱스트랙트 팩토리는 이제 구분을 했을 거고, 패밀리냐, 그리고 클론이 필요하냐,
객체를 끌어냈었느냐. 팩토리 메소드는, 컨스트럭터를 대체하는 팩토리 메소드를 사용하는 케이스. 그리고, 물론 이제 앱스트랙트 팩토리나 팩토리 메소드 같은 것들은 같이 쓸 수가 있잖아요. 패밀리를 만들 때 팩토리 메소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건 서로 이제 무관하게 같이 쓸수 있는 패턴들이고, 싱글턴은 그 용도가 뚜렷하고, 싱글턴은 하나만 존재해야 될 때, 싱글턴을 쓰면 장점이 뭘까요? 코딩하기 되게 편해서요, 싱글턴을 쓰면은. 그냥 A점 게딧스톤 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코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서버 쪽 프로그램 할때 보면은 서버 쪽에는 굉장히 싱글턴들이 많을 수 있어요. 보면은 뭐 내가 그 우리 프로버스 RT 같으면 RT 매니저라는 게 만약에 있다 치면은 RT가 하나잖아요. 컨테이너별로 하나, VM별로 하나 뜨잖아요. 그럼 RT 매니저를 그냥 싱글턴으로 만들어 놓으면 걔를 액세스 하는 놈은 걔가 어떻게 만드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RT 매니저 게디스턴스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코딩을 할수 있으려면 다른 부분이 하나 있긴 해요. 서버 쪽 프로그램 하다 보면 RT 매니저란 놈이 실제로는 이제 보통 부팅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RT 컨피그란 뭐 컨피그 파일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싱글턴 같은 경우는 아무 데서나 get instance 해버리면 그러면은 처음 get instance 되는 놈 보통 액세스 하는 놈에서 lazy init을 한다 쳤을 때 걔가 그럼 RT 컨피그를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그 인스턴스를 만드는 놈, 그 시점,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싱글턴을 사용할 때는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RT 컨피그를 로딩 타임에서 읽어드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참 부팅하다 처음에 RT 컨피그 액세스하는 놈에 의해서 그걸 읽어드린다 하면 또 그것도 약간 문제가 되거든요. 내가 부팅을 하고 난 다음에 RT 컨피그를 내가 손으로 수정했어요. 부팅할 때 읽어드린 놈을 가지고 현재 RT 매니저가 동작 안 하고 나중에 수정했는데 나중에 수정한 걸 가지고 동작을 해요. 그거는 사용자가 기대했던 거랑 다른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동작하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부팅하는 타임에서 RT 컴퓨터 가지고 그 싱글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면 그 컴퓨터를 가지고 실제 그 싱글턴 인스턴스를 빌딩하는 거랑 그 싱글턴 인스턴스를 그냥 액세스 가지고 쉽게 쓰는 거랑 네, 좀 나기 때문에 그 약간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라이프 사이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경우에는 싱글턴을 바로 쓸 수가 없고, 뭐랄까. 싱글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좀, 싱글턴을 이렇게 매번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간단한데, 사실 뭐. 인스턴스를 초기화해주는 놈이 딱한 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스턴스 초기화하기 전에 액세스하면은 뭐 RT 컴퓨터 이즈 낫 로드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되겠다. 실제로 이거는 방어 코딩인 거죠. 실제로 이렇게 코딩 액세스하는 놈이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부타임에서 실제 이걸 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타면 안 되고 그래서 런타임 익셉션 그냥 바로 쓴대요. 그러면 실제로는 부팅 타임에서 누가 세빙스스를 해줘야 됩니다. 프라이빗이면 곤란할 테니까, void, settings, 이런 게 하나 있어야겠죠. 뭐, 같은 패키지에 있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얘가, 이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뭐 이렇게 RT 컴퓨터를 쭉 읽어들어가지고 누가 init 인스턴스를 한번 해주면 되고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